뭐 당연히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특정 분들이 이제 와서 근데 저도 신기해요. 그거는 내가 왜?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막 두루 차트인을 해본 적도 없고 막 차트를 노리고 막 하는 그것도 아니고 막 그냥 저는 제 음악 하고 제 음악 내고 팬들이랑 그냥 공연 같이 하고 되게 이런 성격이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실검 오르고 당연히 이효리님이 불러주시고 해서 관심을 막 받으면서 실검도 오르고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막안 와닿는 것도 있었고 막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되게 무서운 느낌부터 왜 이러는 거지? 하고 막 멜론의 이제 95위 막 차트인은 저는 처음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와 쇼미더머니 안 나가고 진짜 이효리 파급 효과 장난 없다. 어떻게 이게 차트인을 해보냐 내가? 그러면서 막 이제 와나 차트인 했다 나 95위다 막 이러고 엄청나게 이제 기분 좋아서 막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.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1위까지 갔는데 뭐다 약간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위까지 가고 멜론도 막 6위까지 가고 그 나도 막그내 차트 안에 있는 그탑 10을 보면서 와 말도 안 된다 이제 그 생각을 저도 해요. 저도 신기해요. 근데 막뭐막아 이효리가 불렀다 해서 내가 회사한테 전화해서 형저 이효리님이 지금 불렀으니까 빨리 사재기 돌립시다 막 몇천만 원 써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음악을 하는 그런 성향 자체가 막이 곡을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당연히 돈 벌면 좋지만 막 내가 차트인을 하는 건 생각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질 줄 알았어요. 금방 떨어질 줄 알았어요. 근데 안 떨어지는 거지. 그 나도 신기해. 이게 왜? 그래 그리고 그막너 사재기지 막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가 어떻게 뭐그 가수들 이기면서 1위를 할수 있냐? 일단 우리 회사는 그렇 우리 회사가 막 엄청나게 큰 회사라 화력이 있어서 막 돈을 써서 사재기를 할그 정도 급의 회사도 아닐 뿐더러 아따 여기서 말 실수해버리면 안 되는데 뿐더러 하여튼 아니에요. 근데 너무 많이 와서 당연히 칭찬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사재기할 돈은 없어. 사재기할 맞아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저를 먼저 알았던 분들은 알 거예요. 그 블루라는 캐릭터 자체가 막 그런 차트를 막 노리고 막 저도 지금 신기해하고 있고 아직 와닿지도 않아요. 저는 지금 내가 1위를 하는데 뭐 이게 뭐큰 건지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죠. 이게 큰 건지 1위 한거막 엄청 대단한 거지 막 근데 안 와닿고 아직도 처음이니까 그리고 맞아요. 하여튼 뭐 그렇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우리 나를 원래 알았던 팬분들로 이제 막 약간 시원섭섭하다 나만 알고 있던 곡이었는데 다 알려져서 좋은데 기분이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고 막 이해도 하고 근데 뭐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위도 갈수 있었고 사실 맞아요.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불을 지펴주신 이효리 누나한테도 되게 고맙고 이효리님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
그래서 막 아니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1위에서 떨어졌으면 좋겠어 빨리 막그 생각 막 너무 여기 오니까 그냥 알겠어 그냥 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뭘 멈춰 듣지 마뭐 이래야 되는 건지 막 오히려 불안한 막 그러니까 알겠어 막 그냥 아뭐 듣지 말라 해야 되는 건지 들으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는 뭐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신기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불안하고 이제는 즐겨야 인류지 근데 나 이거 처음이라 나도 어떻게 즐길 줄 모르는 거지. 그래서 막 물론 또 당연히 다 익명으로 이제 오시고 DM 하시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근데 나도 그 차트에서 금방 떨어질 줄 알고 그냥 1위 찍고 금방 내려오겠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지.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막아또막아또 욕 엄청 와 있겠다. 뭐, 확인을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, 너무 많이 오니까 확인을 안할 수도 없고. 그리고, 막, 특정 가수의 팬이 아니고, 아, 그러니까, 여러 가수들의 팬분들이 오셔서 하니까. 그러니까, 나도 궁금해요. 그거는. 진짜, 나도 왜 내가 아직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. 진심으로. 나도 너무 신기하고. 그러니까 그분들도 궁금할 거야. 그래서, 아, 사재기지. 라고 생각할 것 같아, 나라도. 어떻게 그냥 힙합하는 래퍼가 역주행해가지고 노래 1분, TV에 노래 1분 나왔다고 1위까지 가는 거는. 나도? 진짜. 오늘은 술이 아니라 물 마시네요. 나물 좋아해. 우리 회사에서도 신기하고, 내 친구들도 신기하고, 그리고 나도 신기하고. 일단 들어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